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 리더 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펜타곤 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백곡도둑 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게.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요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오늘 공연장에 오시는 발걸음이 약간의 우려도 있으셨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펜타곤 멤버들 그리고 전 스태프 모두 열감지를 마쳤고요.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자님들께서도 입장하실 때 나눠드린 마스크와 손 세정제로 철저하게 함께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저녁 8시에 예정된 팬 쇼케이스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객 없이 네이버 브이라이브로만 진행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뷔 이후 9개의 미니 앨범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펜타곤이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음원이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기자님들 앞에서 기자님들께 먼저 선보이는 쇼케이스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행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앨범 타이틀곡인 닥터뱀의 뮤비 상영에 이어서 기자님들께 최초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앨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떻게 준비하신 걸 다 보여주신 것 같나요, 호이 씨? 일단 사실 이 자리가 항상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저희 무대를 보시면은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이번 활동만큼은 조금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할 거고요. 네. 걱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얼른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좀 네. 바라겠습니다. 이번 앨범도 역시 그 앨범 컨셉을 처음 정하는 과정부터 멤버들이 함께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가사를 쓸 때는 제 머릿속에 또 새로운 우주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저만의 감정의 선들로 이루어진 행성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되게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써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트랙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트랙 토크. 이 곡은 진호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삶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만을 계속 사랑하겠다. 네. 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진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좀 청량함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봄에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8번 트랙 들어보겠습니다. Zoom Up이라는 곡인데요. 자, Zoom Up, 후이 씨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Zoom Up이라는 곡은 이성에 대한 강한 이끌림과 호기심을 표현한 곡이고요. 특히 이제 후렴구에 줌줌 이렇게 계속 줌업이라는 걸 반복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가장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번 정규 앨범을 구성하면서 네.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줌업이라는 노래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댄스곡보다 조금 더 뭔가 업템포의 느낌의 곡이었기 때문에 네. 좀 새로운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또 노래를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독성 있는 곡인 것 같고요. 자, 다음 곡, 모든 곡이 또 소중하고 특별하겠지만 특히 9번째 트랙인 동백꽃이 더 그렇다고 들었어요. 자, 이 곡은 작곡하고 작사의 유토 씨가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홍미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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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앨범 발매가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3년 4개월 만에 발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 굉장히 파격적인데 소화기 어떤지
다음에 외적으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이번 신곡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수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번 활동에도 예난 씨가 함께하지 못하게 됐는데 좀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어떤 응원 주고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2월달에 지금 컴백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정규 앨범 낸 만큼 각오도 남다른 것 같고 목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후 시간이. 네, 일단 예나 허리가 지금 아프지만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아니, 그건 좀 아닌가요? 네. 그건 좀 아닌가요? 건강 걸고 그러지 마세요. 네, 지키지 못해서 그러지 주사를 딱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신원 씨. 네, 신원 씨, 호이 씨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앨범을 준비한다고 멤버들이